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의 북방계 몽골로이드 인종이 서양인에 비하여 유전적으로 눈이 작게 태어납니다. 즉, 가뜩이나 눈이 작은데 나이가 들면서 눈이 더 작아지는 통에 중년 여성분들이 눈을 크게 하는 성형 수술을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중년에서 눈을 크게 하는 대표적인 수술인 상안검 성형술, 즉그 중년 쌍꺼풀 수술은 눈의 위아래를 크게 하는데 가끔 눈의 가로 길이를 늘리고자 앞트임이나 뒤트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중년 혹은 노년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앞트임과 뒤트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인은 워낙 눈이 커서 뒤쪽으로 눈을 연장하는 뒤트임을 하거나 앞트임을 하지 않는데요. 이미 이렇게 까만 화살표로 둘러싸인 눈 앞쪽에 누호, 그 라크리말 레이크라고 하는 누호가 뚫려져 있어서 여기는 눈물, 그 눈은 눈물이고 호는 호수라는 말입니다. 즉, 눈물이 모이는 호수라는 말인데요. 서양인은 이 라크리말 카렁클릴이라고 하는 눈물 언덕, 즉, 빨간살이 보일 정도로 이미 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동양인의 눈과 서양인의 눈이 어떻게 다르길래 우리나라에 그러한 수술법이 발전을 했는지 해부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기 위해 왼쪽의 동양인의 눈, 오른쪽의 서양인의 눈을 합성해 보았는데요. 왼쪽 동양인의 눈 앞꼬리 쪽을 그 눈꺼풀이 덮으면서 오른쪽 서양인에게서 훤히 보이는 눈 앞쪽 빨간살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동양인의 실제 눈 크기는 하얀 선과 같습니다만, 파란 화살표 방향의 내안곽 최피, 그 에피칸탈 폴드라고 불리우는 몽고주름으로 인하여 눈이 가려져서 작아 보이는 것이므로, 이 몽고주름을 터줌으로 인하여 눈을 커 보이게 하는 것인데, 이는 창문이 크다고 하더라도 커튼에 가려져 있으면 밖이 조금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 커튼을 걷어줌으로써 눈을 크게 만든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몽고주름이 심하면 심할수록 효과는 배가가 되겠지만 나이가 들면 눈 앞쪽에 팽팽했던 몽고주름이 50대, 60대가 되면서 점차 느슨해지면서 많이 노화가 되면 저절로 열리는 자연 노화 현상이 있으므로 굳이 중년에서는 틀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얀색 라인에 눈알이 터진 구멍을 덮고 있는 눈꺼풀을 걷어줘서 눈을 크게 하는 앞트임의 원리와는 달리 뒤트임은 그야말로 그 생눈을 절개하여 하얀색 라인의 안검열을 뒤로 연장시킨다는 것인데요. 여기 확대 사진에서도 보입니다만, 아랫 눈꺼풀의 엣지 부분이 눈알과 달라붙어 있지 않고 살짝 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뒤트임, 밑트임을 하여 이 부분이 더 떠서 벌어지게 되면, 안구 보호 메커니즘이 손상이 되어, 눈물 흘림, 눈시림, 눈충혈 등의 중년 뒤트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눈 안쪽의 흰자위 면적보다 눈 바깥쪽의 흰자위가 덜 보일 때, 그리고 눈꼬리가 좀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그좀 싸나워 보인다고 해서 내려 보이고자 할 때, 뒤트임 그리고 밑트임을 하여서 눈을 커져 보이게 하는데 트임 수술이 효과가 좋기는 한데요. 눈시림증이 호발하는 중년 이후에는 조심하여야 하겠고요. 간혹 눈이 이렇게 몰려 보인다고 하여 뒤트임을 하여 눈을 멀어 보이게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뒤트임은 검은 동자의 바깥쪽 흰자위 면적을 늘리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눈동자 바깥쪽에 흰자위가 많아지면 이와 같이 눈 몰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므로 해결책이 되지 못하겠고요. 코 수술 후에 눈 몰림 현상이 심해졌다고 한다면 분필 코 지방식을 하면 많이 완화가 되겠고요. 중안부가 길어서 상대적으로 눈 사이가 가까워져 보일 경우에는 중안부 축소 수술을 하게 되면 눈 몰림이 완화되는 얼굴 비율이 되겠습니다. 눈을 크게 하는 방법은 눈의 세로 길이를 크게 하는 쌍꺼풀 수술, 눈매 교정술과 눈의 가로 길이를 늘리는 트임 수술, 즉 앞트임, 뒤트임 등이 있는데요.
중년 노년이 되면 앞쪽은 저절로 트이게 되니 그눈 시림을 감수하면서 할 필요가 없겠고요. 뒤트임의 경우에는 그 눈이 처져서 눈 뒤쪽을 가리게 되면 눈 연장 효과가 없으므로 우선은 이마 눈썹 거상술을 하여 뒤쪽 눈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게 중년 노년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눈 커지는 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